여러분, 굿모닝.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떻게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아, 주말은 왜 이렇게 짧은 걸까요? 이틀밖에 없어서 그런가? 벌써 새로운 한 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으니까 홍화는 아침 먹어야 되겠죠? 오늘 준비한 메뉴는요. 폰타나 컵스프, 구운 식빵, 딸기잼, 누텔라, 버터, 그리고 설탕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따뜻한 습을 먹으니까 뭔가 약간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 그리고 양송이 조각도 제법 들어있어서 씻는 맛도 있고 부드럽고 아주 먹는 김도 좋고 맛있어요. 자, 근데 스프만 먹으면 좀 심심하니까 빵하고 같이 먹어볼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는 버터만 한번 발라볼게요. 버터를 발라볼게요. 빵을 먹어본 상태에서 수프를 한 모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드셔본 적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버터 있죠? 버터를 먼저 빵에다가 발라요. 그런 다음 딸기잼을 위에다 발라줄 거예요. 버터하고 딸기잼. 딸기잼도 빵 위에다가 싹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버터가 고소하면서 약간 짭짤한 맛이 있잖아요. 그 위에 딸기잼을 발라주니까 그야말로 단짠 단짠 정석이죠. 계속 들어가는. 버터를 싹 발라주고요. 이번에는 설탕이에요. 백설탕. 백설탕을 위에다가 싹 뿌려줄 거예요. 버터, 설탕, 빵.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딸기잼 발랐을 때하고 똑같이 단짠의 정석.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양송이 스프 안녕. 두 번째 먹을 스프는요. 콘치즈 스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색깔이에요. 노란색에 옥수수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역시나 맛있어요. 마지막 남은 빵한 조각에는요, 악마의 잼이죠. 누텔라. 발라먹도록 하겠습니다. 누텔라. 아, 벌써. 빈틈없이 누텔라를 발라줄게요. 아니, 바르면서 또 침이 넘어가네. 제가 그 말이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아는 맛이 무섭다. 제가 이 맛을 아니까 빵에 바르면서도 침이 계속 넘어가요. 아. 좋습니다. 나이프에 묻어있는 조금의 누텔라도 버릴 수 없죠. 누텔라 빵. 이건 뭐, 입에 넣자마자 달콤한 향이 그냥, 아우. 한입 뭐, 베어 물자마자 그냥 웃음이 나오는 그런 맛. 누텔라 빵도 맛있고 이 콘치즈 수프도 맛있는데요. 이두 개는 잘안 어울려요. 개인적으로. 순서를 바꿔보면 좀 다를까? 이번에는 수프를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빵을 먹어봤거든요. 순서를 바꾸니까 그래도 안 어울려요. 역시 안 어울려요. 아, 좀더잘 저어줬어야 되나? 덩어리가 뭉쳐있네요. 근데 오히려 잘안 풀어져서 뭉쳐져 있는 그 덩어리 있죠? 덩어리가 맛있어요. 좀더 짭짤하고. 덩어리가 많이 젖네요. 아까워라.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홍화는 오늘도 아주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 영상 보시면서 든든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내일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